남편이 어느 날 우울한 마음이 생겼어. 자식들은 멀리 있고 딸도 보고 싶은데 안 오고 또 외로우니까 친구도 전화할 때는 안 와.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 1번에 119를 저장해 놓으라고. 아셨죠? 그래야 내가 쓰러지고 힘들 때 아플 때 응급차를 부를 때는 자식이 먼저보다 119가 먼저 온다는 거 이해됩니까? 자식은 바빠서 못 와요. 차 밀려서 못 와요. 오늘 또 어디 회의 놀러 갔어요 그런다고요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있다가 밥을 잘못 먹고 설사를 했어. 근데 설사를 했는데 이걸 누가 병원에 갈 힘도 없단 말이에요. 그래갖고 그냥 응아를 이렇게 닦았더니 손에 묻었어. 냄새나는 게 또 묻었고 이 철을 한번 해봤더니 뭔가 착각한 거야. 이게 먹을 건가. 아 그때 그 능력이 나니까 벽에 걸리는 거야. 발라. 아이고 더러워. 그랬더니 이제 자식들이 와서 우리 어머니 똥똥 발리는 노인네 됐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. 이해됩니까?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화를 내지 마시고요. 친구들 이렇게 와서 만나셔야 돼요. 친구들하고 모르셔야 돼요. 노는 것이 제일 정답이에요. 저 따라합니다. 잘 놀고, 잘 놀고, 잘 먹고, 잘 먹고, 잘 살고, 잘 살고, 잘 자고, 잘 자고, 잘 싸고, 잘 싸고, 잘 웃고, 잘 웃고. 인생은 고다. 인생은 고다. 네, 고수덕 같은 인생이에요. 고가 네. 맞죠? 앞으로 전진이에요. 빠꾸도 안 돼요. 잘못 살았다고 좌회전도 안 돼요. 우회전도 안 돼요. 뒤로 빠꾸도 안 돼요. 유턴도 안 돼요. 잘못 살았다 해서 다시 유턴해서 살다가 돌아오실 거예요? 아니잖아요. 맞죠?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첫 출발이다. 새 출발이다. 생각하시고 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맞죠? 예, 그럼 박수 해주시고.